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백상을 타결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소요되게 될까요? 그곳은 바로 권력 창출의 통로 중앙선관위부터 정상화하여 공명선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비밀주의 속에 움직임으로 유일한 해결책은 수사 진지를 구축하고 상호연대하여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님께서는 3구 대선 경기 유세 시에 부정선거 해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국가 종북 세력의 여론조작, 선거조작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대국민 사과, 사죄행각을 벌여 이런 사나 여론조작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자유우파 총연합 등 30여 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자유우파 총연합 조영건 공동대표는 공동성명서와 삭발한 머리카락,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담긴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